Hello everyone, Zakatrius here, and I welcome you to this new video. And today, we're back at Library of Ruana. Who would've thought? Well, there's no Chrono Arc episodes lately, mainly because there's a new Chrono Arc update coming up pretty soon. And honestly, I want to wait for that. I'm insanely hyped for that too, so like, damn, mate. But honestly, Library of Ruana is such a fun game, I just want to play more of it. Anyway, today, as I said last time, I did not farm all the Kurokuma things. I'll do that after I did these two receptions, and that's the goal for today. The final receptions of Urban Plague. Today, we will do them, and hopefully, we will be good at them. I had two books of full stop office. Good to know. 오늘 공연은 영 시원치 않네. 오잉크, 좀 더 박자를 살려야지. 이곳 구구는 음악의 성지라고 피아니스트의 성지인 거야. 아이씨,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혹시 히우가 했던 말이 아직도 신경 쓰여?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냐. 도서관에 가면 더 이상 연주를 못할 수도 있다고. 신나는 음악 속에서 다 털어버리라고. 오잉크, 앞으로도 그런 시답지 않은 일로 집중 못해서 그따구로 연주하면 널 악기로 써버릴 거야. 찬성. 벌써부터 잡생각에 연주를 게을리하면 정말 곤란해. 너희들은 아직 신입이라 모를 거야. 나 때는 한 번이라도 연주하고 싶어서 별고생을 다 했는데, 나랑 꽃기오, 월, 그리고 희호는 그때 들었던 아름답고 황홀한 연주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음악대를 결성한 거라고. 자꾸 그렇게 정신 놓고 연주할래? 피아니스트의 연주... 오! 알아! 나도 그때 그 감미로운 연주를 잊지 못해서 세븐 3부에 딱 사직서를 내고 음악대에 들어왔지. 내 모든 걸 내려놓고서라도 그런 연주를 직접 해보고 싶었어. 그래, 도시 전체에 울렸던 그 환상적인 선율을 떠올려보라고. 10만여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웅장한 피아노, 힘줄 하나하나가 튕기며 자아냈던 아름다운 선율. 인간이 연주자에 의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뿜어낼 수 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지. 특히 피날레에 이르던 해결사와의 합주. 격렬한 합주 끝에 해결사들도 피아노가 되어 함께 음악에 녹아들었잖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자리에서 직접 공연을 감상한 내가 말해주자면, 피날레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악보와 음표들이 말 그대로 눈앞에서 펼쳐졌어. 그 악보 위를 따라 질주하며 피아니스트에게 돌진하던 해결사들, 그리고 하나둘씩 음표에 파묻혀 몸이 터져나가고, 죽지도 못해 향기로운 음표들을 쏟아내며 피아노의 일부가 되었지. 그리고 홀로 남은 마지막 해결사는 가장 정성스럽게 해체되고, 아름다운 붉은 음표를 흩뿌리며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소리를 자아냈어. 그래, 바로 그 연주 자체, 나를 관통했던 천상의 연주. 뭐, 마지막에 검은 침묵이 기어코 피아니스트의 손모가지 원목을 따서 분위기 다 잡쳤지만 말이야, 나도 그 연주의 일부가 되고 싶었는데 말이지. 정말 부럽다. 난 사무소 안에서 저 멀리 들려오는 연주를 멍하니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하고 싶어. 발끝에 미치는 곡이라도 연주해보고 싶다고. 하지만 이게 뭐야. 아무리 악기에 복숭아뼈를 으깨고 힘줄을 튕겨도, 종아리뼈에서 살을 긁어놔도 그 연주에는 닿을 수 없잖아. 게다가
히오와 꽃기호가 그런 말도 했고. 아니야 오잉크, 너무 조급해하지 마.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비하면 우리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확실히 점점 비슷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심혈을 기울여서 매일매일 연주를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꽃기호와 히호 그리고 월의 연주는 아름다웠잖아? 맞아, 셋의 연주는 환상적이었지. 다음 공연 준비를 위해 여행을 떠나서 당분간 다시 듣지는 못하겠지만. 응, 나도 언젠가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번 연주를 끝낸 다음 히호가 부탁한 도서관 일을 처리하고 나서 다시 모두 함께 의논해보자. 히호가 곧 지금껏 없던 성대한 공연이 있을 거라 했어. 게다가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음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도 히오가 말했던 성대한 공연이 기대돼. 어디 보자. 그래, 다음 공연은 대형 마트 같은 곳에서 하자고. 오잉크가 좋아하는 곳이잖아. 나도 좋아. 마트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넘쳐나서 즐겁다고. 고마워 미야오, 고마워 무무. 나 좀 더 열심히 연습할게. 좋아, 다들 연장 챙기라고. 피아니스트는 죽어서도 미치광이들을 만들고 떠났구만. 망가진 것에서부터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된다. 너도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듣고 싶은 거야? 그럴 리가. 그런 음악은 지겹도록 들어봤거든. 저런 미친놈이 또 있었다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 그러는 너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어봤어? 오히려 그날 도시에서 그 망할 소리를 듣지 못한 녀석은 드물겠지. 연주가 나를 관통하다 못해 후벼 팔 정도였어. 그리고 또, 에이, 아니다. 그런 연주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거든. 어쨌든 음악한다는 녀석 중에 제정신이 박힌 사람은 없다니까. 다들 종말로 이끄는 연주를 굉장히 좋아하네. 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라도 있나 보지. 고양이는? 야옹 야옹. 돼지는? 꿀꿀꿀. 토끼는? 끽끽. 슬프다.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무무, 너무 기죽지는 마. 하지만 토끼는 이렇다 할 만한 울음소리가 없다고. 우리가 지어주는 거야. 좋아. 얘들아, 참 가지가지하네. 그런데 화랑머리 넌 뭐해? 안 들여 보내주고? 이런 기계 새끼가 손님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뭐? 저거 휘청거리는 것 좀 봐. 시뻘건 피까지 흘리네. 피를 흘려도 살 속은 기계 덩어리네. 에이, 기분 나쁘군. She actually hit Angela? 이번에는 다리를 분질러 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들여보내기나 해. 오케이. Okay. That was unexpected. That was unexpected for sure. Okay, we only have one act, so I will take this. It's a very blunt bass, right? Yeah. We should be good with blunt. Oh no, Aurora isn't. But that's okay. Alright, we'll probably win anyway. We didn't open our best skill. Darn. Well, that's just sad.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5 to 18 weather. Okay, I'm gonna brawl over there. And loosen up over here.
Actually, that's a bad idea. I'm gonna loosen up over here and make sure that. Yeah, that's better. Making sure that loosen up actually hits is important. Okay, we could just bounce here and do the same with set fire. Let's go. Damn. Ouch. Okay, that was a lot of damage, but we are doing pretty well. Okay, this should be okay. We opened Daring Decision this time. Another brawl, but this time over here. And a crack of dawn seems pretty good. Yeah, we should win this quite handily, actually. It would indeed be weird if we lost this. Cabela's staggered though. Daring decision. We'll go here. Here's onslaught. Over there. And you'll just set fire to team. Damn it. What's about to say, just get hit. Damn it, Roland. Pulsation. Roland will take damage from it, but whatever. This turn I will definitely kill Meow. And go for the gamble here. We will use Brawl. And lose now. Okay. Making this an easier fight. Another stagger, really good. Very helpful. That makes this fight already over too. Because now we can just do this. Then do this. You can just defend yourself. At this point, why not use tailoring? Yeah. That's what I thought. Pretty easy at reception. Maybe we should have done this instead of the other two first. Damn it. Interesting though that they were able to hurt Angela. Wonder what that was about. Well, 뭐야? 엔젤라 어떻게 된 거야? 그 피는 넌 피를 흘릴 수 없는 몸이었잖아. 그러게. 게다가 원래 몸이라면 이 정도 충격은 영향을 주지 않을 텐데. 맞은 곳은 괜찮아? 아직 문제는 없어. 하지만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거네. 설마 진짜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자유에 가까워지는 모습 중 하나겠지. 걱정할 필요 없는 수준이야. Oh, that's what we needed for the Tiferet realization. Okay. We might do this after we did the other reception that's still left, but first let us burn the books. We can burn one book of Oink,
one book of Mumu and one book of Meow. Honestly, some of these pages are actually pretty good, so I might reconsider. I mean, these are good for Yisot's floor, so I might. This makes me able to build a better hot floor, and this makes me able to build a better Yisot floor, so I might actually go ahead and build these floors in the future. But first, I still have one reception to do for Urban Nightmare. So가 통째로 전멸했는데 그럴 만하지. 그래도 마음 독하게 먹으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네. 제가 말렸더라면, 제가 좀 더 노련하고 강했더라면, 제가 도망치지만 않았더라면. 그러면 네 책임이야? 예. 네가 어리숙하고 약해 빠져서 동료들이 다 죽은 거 맞다고.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네가 편한 대로 생각하면 돼. 일이 벌어지면 결과에 생각하기 편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 되잖아?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보다 납득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 어이 꼬맹이들, 너무 괴롭히지 마. 난 안 괴롭혔어. 갈궜던 건 파멜리뿐이라고. 그래 필립, 이제 이야기할 정신이 들었나? 네, 배려 감사드립니다. 형제 사무소인데 돕고 살아야지. 미안하게 됐네. 우린 그때 마침 12구 골목에서 뒤틀림 사건을 처리하던 중이었어. 8시에 서커스에 당한 놈들은 오직 광기와 쾌락만을 위한 쇼를 펼치더군. 마치 지옥 속의 축제 같았지. 어지간히 애를 먹었어. 그래서 나 몸 한번 교체했잖아. 이 몸은 정말 내 취향이 아닌데. 의체인가요? 하지만 그 모습은 윤리 개정안에 걸리지 않나요? 의체가 아니라 내 몸의 복사본이야. 내가 예전에 들어두는 생체 복구 보험이 있거든. 파멜리의 몸뚱아리는 형체도 남지 않게 찢겨서 이 방법이 아니고서야 해결책이 없더라고. 그나마 대가리라도 남은 게 다행이었지. 해결사 보험은 돈만 빼먹는 순 도둑놈들인 줄 알았는데 드물게 덕을 본 거야. 참, 너네 사무소는 해결사 보험 같은 거 안 들어뒀어? 얼마 안 된 신입이라 경황이 없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보험 형태와 조건도 다양하니까. 몸을 복구한 건 다행인데 말이지, 왜 하필 이런 몸일까? 뭐, 당장 급해서 기껏 복사 시술을 해줬는데 저 새끼 말하는 꼬라지 봐라. 비싸면 뭐하냐고. 거울 볼 때마다 삶의 의욕이 안 나는데. 그 몸 망가뜨리기만 해봐. 아니다, 그냥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복구할 수 없게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 복사본 값은 안 줘도 돼. 맞짱 뜨자는 거? 그래, 이 새끼야. 살바도르 말대로 자네 쌍화차 타는 솜씨 하나는 일품이군. 과찬이십니다. 필립, 자네 생각은 어떤가? 도서관이 뒤틀림과 관련이 있어 보였나? 모르겠습니다. 뒤틀림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어서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스승님과 선배는 그곳에서 책으로 바뀌었고. 도움이 안 되는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협회가 꽤 예민해져 있다네. 협회뿐만이 아니지, 날개와 손가락들도 뒤틀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표정이구만. 뒤틀림이고 뭐고 간에 자네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서관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의 책을 찾고 싶은 것이지.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남겨주신 쪽지에는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오스카님에게 의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참 곤란한 걸 떠넘겨줬군. 이 일이 늘 그래왔지만 그 친구 아내와 자식들 상심이 크겠어. 혹시 만나봤나? 아니요. 아직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왜지? 면목이 없어서 말이죠.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도서관이네. 장비 챙겨두도록. 감사합니다. 착각하지는 말게.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데려가주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친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치를 뿐이지. 적어도 우리 사무소에서는 절대 자네 같은 해결사를 받지 않을 거야. 물을 흐리거든. 동료들을 위해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한심한 일입니까? 어딜 가도 정에 연연하지 말라느니, 급에 맞지 않는다느니, 어리숙하다느니, 해결사라면... 아니,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짜증나서 못 들어주겠네.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 그런 생각을 하는 해결사는 우리 사무소에서 받지 않겠다는 것뿐이잖아. 붕상 좀 떨지 마. 감정에 휘둘리는 놈만큼 등을 맡기기에 위험한 놈도 없으니까. 너 하나 챙기자고 우리가 다 죽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자네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한다고 굳게 믿고 있겠지. 삭막하고 이기적인 도시의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이기적인 생각이야. 이기적인 생각 중에서도 자신을 속이는 가장 위험한 부류지.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을 수 없어. Talk.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야. 그것도 주위의 사람들을 좀먹으며 파멸로 이끄는 아주 위험한 이기주의. 전...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정말 네가 살바도르나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열을 내는가 싶기도 하군. 먼저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이라는 녀석이 상처받았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나도 동의하는 바야.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껍질 뒤에 숨은 이기주의만큼 지독하고 위험한 게 없어. 알 것 같아.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 각오한 마음만큼 무섭고 추악한 게 없지. 그것이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정이라고 생각할수록 그 자부심에 취해 주의를 보지 않는 거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지. 오직 그 정의를 위해 다른 것들을 짓밟아가며 달려나가도 돼. 당위성이 부여되니까. 와하, 이번엔 정말 마음이 통한 것 같아. 나 감동했어. 샴페인이라도? 야, 표정 안 펴? 짜증나게 하네 진짜. 극복해가는 중이잖아. 배려 좀 해주자. 이런 사소한 것도 미묘한 컨디션에 영향을 준다고. 됐습니다.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발목은 잡지 않겠습니다. 자네가 발목을 잡을 것 같다고 판단한 순간 난 자네를 꿰뚫을 거야. 환영합니다, 손님. 분위기가 영 좋지 않네요. 기계인 줄 알았다만 인간이 섞여 있는 것인가? 너무 그렇게 노려보지는 마. 죽이려고 찌른 건 아니고 잠깐 확인해보고 싶었으니까. 무례하네. 예절이란 것을 배우지 못했나 봐? 도서관의 사서는 상냥하다고 들었는데. 다짜고짜 뺨을 날리는 손님에게 더 이상 예의를 갖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말이야. 미안하네. 우리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의를 차릴 틈 같은 건 없어서 말이야. 어련하시겠어? 자네들은 정보와는 인상이 다르네. 나름의 고충이 있나 보지. Alright, one act? Two acts? Wait, what even happens after? What? Oh, so basically,
once he dies, he just doesn't for that turn and dies one turn later. So it doesn't make sense to rush down on Asuka, I suppose. Remaining eggs 1 out of 2 is weird. Like, we already fight those 4. What should be the next act? And we only have 1 floor available. I'm going to try with this, but I don't think I can do it. Alright, that's a lot of damage. And that too is a lot of damage. But Daring Decision should be able to win that. And with should, I mean it won't, because I never roll well. Okay, you brawl and then lose up. And you use Commandeering. Ooh, I rolled. Great, it copied Loosen Up. I hate when that happens. We almost did no damage here. Yeah. We only have 2 light, which sucks. You go here and you go there. I'm gonna be honest, I don't think I can win this at all. Nope. I cannot see myself winning this. Bella staggered. Like, why is this a 2-actor? Hit once, please! Alright, he staggered. She staggered. We are staggered. Yeah, I'm so sure we will not win this. When we don't even get through the first deck easily. How do we expect to go through the second? She has 6 health and 6 burn on her, so she will die anyway.
I was honestly just hoping for a stagger there. Okay. Now we can kill Oscar. Hit, please. Okay, Oscar's dead. He just got speed. Whatever. Okay. He flees again? Okay. 또다시 이렇게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대체 언제까지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내가 그들과 끝까지 함께 싸웠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나에게도 무언가에 맞설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라도 있었다면 나는 도망치라는 말에 난 주저했어. 선배와 스승님을 두고 도망을 친다면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들은 계속 함께 해주길 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내가 내린 판단은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의 말을 따르는 거였어. 내가 여기 있으면 걸림돌일 뿐이라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밖에서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이 모든 건 선배와 스승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건 누군가를 위한 일이야.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야. 물론 나는 끝까지 누군가를 위할 것이니 괜찮아. 더럽고 추악한 이기적인 사람. 선배와 스승님을 위해 쇠기 사무사 분들을 이곳에 끌어들였고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다시 도망쳤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끝없이 반복하는 그들을 위한, 타인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위한 나를 위한 이기심을 감추려 포장하고 지정한 말들. 오케이. 그 말대로 제일 이기적이고 위험한 건 나였어.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로 꾸미고 싶지 않아. 모든 일은 날 위한 거라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롤랜드 is dead? Oh no. And I cannot change my floor. 슬퍼하고 있는 나를 위해 대신 울어줄 사람은 없어. 결국 이 아픔은 내가 안고 가야 하는 거겠지. 이 감정을 없애지 못한 채 계속 안고 가야 한다면 그 늪에 잠겨 좌절하다 결국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짓을 반복해야 한다면 차라리 이 슬픔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택하겠어.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해.
이 힘은 분명 나에게 주어진 기회일 테니. 빡. How am I supposed to do this? Yeah, that was obvious. How? What? Why do I only have one floor for that? Oh my god. Well, I have lost the two books I needed for this, so I cannot do it again unless I do this one again. Jesus. Let's see what pages we can get from this. Actually, since we have to completely do this again, let's hope that we get Oscar's key page at least. We did not. It told me I got two pages of two books of something, but I don't see him here. Well, at any rate, I gotta come up with a plan for this, 'cause this is brutal. Well, I'm going to come up with a plan for this next time. So, I think I'll turn this into a two-parter then. The part where I fail, which is with this one, and the part where I succeed, which is the next one. But until then,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guys next time, when I try to beat that boss. Bye-bye!